저는 LG AI 연구원의 AI 사업 전략 부문을 맡고 있는 이화영 상무입니다. 먼저 Expert AI Alliance 워크샵에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대규모 파라미터를 가진 초고대 AI 가능성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에 아주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초고대 언어 모델이 기존 파인 튜닝 방식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아주 간단한 추가 튜닝만 하더라도 기존 소타 성능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는 부분과 텍스트와 이미지가 연결된 멀티모달 초고대 AI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초고대 AI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고객 경험 혁신 차원에서 어떤 차별화된 활용처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탐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AI뿐만이 아니라 화학, 전자, 통신, 금융, 교육, 출판, 디지털 컨텐츠, 메타버스, 의료, 플랫폼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회원사를 구성하여 Expert AI Alliance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LG화학, LCBO, LG전자, 우리은행, 셔터스톡, LG유플러스, EBS, 고려대학교 의료원, 한양대학교 병원, 구글, LG CNS, VA Corporation, 그리고 LG AI 연구원으로 구성된 13개의 Expert AI Alliance 회원사들은 우리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설물할 수 있는 활용처를 발굴하고 검증함으로써 초고대 AI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해 나가는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Journey to the Brand New Customer Experience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회원사들이 어떤 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Expert AI Alliance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박진용 상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LG화학에 대한 짧은 소개와 그 다음에 LG화학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영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 초고대 AI를 활용한 과제를 어떤 유스케이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화학은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뭐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좀 그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뭐 역대급 매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 42.7조 매출에 한 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 그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 사업 구성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전통적인 저희 LG화학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라는 OLED나 아니면 양극재,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산업 제품을 만드는 첨단 소재가 있고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과학 본부, 이렇게 세 개 사업 본부가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저희 전지 사업 본부로 있던 그 사업 본부는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돼서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LG화학에서 생각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쪽의 미션이나 아니면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션이라고 하면 저희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좋은 과제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해보자 라는 게 저희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비전은 최소한 저희가 인더스트리별로 경쟁 회사들이 다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 탑티어 경쟁사들 수준으로 또 일부는 저희가 그거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고 경쟁이 정말 경쟁할 만한 탑티어 수준에까지 가는 DX 부문에서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략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밸류에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과제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본부, 그 밑에 여러 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다른 사업본부와 사업부로 확산 전개하는 플랜을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에 기반해서 저희 LG화학 내에서 핵심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과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과제 한 다섯 개를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환경 안전 예지 보전이라고 해서 과거의 생산성 위주로 설비의 예지 보전, 메인터넌스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아니면 적절한 주기를 찾는 이런 류의 분석을 했던 거에 반해서 요번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사 이게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특정 설비,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고위험 설비라고 하는데요. 위험한 설비 위주로 이 설비들이 어떤 상황이 됐으면 이게 폭발이나 또 그 외에 누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제를 통해서 이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 위험에 대해서 디텍션을 정말 빨리 해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연속 생산 과정이기 때문에 품질을 연속적으로 예측하거나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접 샘플링하지 않고도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세개 과제는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이걸 실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둔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AI 연구원과 초고대 AI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사업 본부, 주 사업 영역이 사실 가장 핵심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고요. 이 물질의 속성이 어떤 건지, 물성이 어떤 건지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예측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단기간 짧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새로운 물질을 저희가 양산을 할수 있겠죠. 이거 그냥 신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새로운 약을 만드는 데한 10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얼마나 줄이면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근간은 저희 연구원분들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본 리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발간되어 있는 여러 연구 논문,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 이런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타겟을 정할 수 있고요. 타겟을 정하는 순간 바로 2차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노력은 이미 타 기업들이 이 영역을 특허로 보호해 놓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두 가지 논문과 특허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이 초고대 AI에게 가리켜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물질을 탐색할 때이 초고대 AI의 서포트를 받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던 우리 에포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하에 작년부터 이 작업을 AI 연구원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고대 AI의 장점인 한 10분의 1의 학습량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에 기인해서 한 10만 건 정도를 학습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만건 정도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작년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만 건을 학습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는 이만 건도 더 줄여서 2천 건, 3천 건 정도로 뭐 10만 건 정도의 효과를 내면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해서 그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LG화학의 3개 사업본부의 주 연구 대상에 모두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첨단에도 그렇고 생명과학의 신약 물질도 그렇고 결국은 다 화학적인 성
화학적인 물성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새로운 물성을 조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적인 임팩이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이 그 열심히 노력한 거에 연속적인 연속 선상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가시적인 조그맣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wo companies, one goal, an enormous challenge. Trying to create a better world. We live in a world that is growing more complex with every passing second. Countries, economies, people, and the planet are connected and interdependent like never before. There are no easy answers, no simple solutions to difficult and complex challenges. Humanity needs breakthrough innovations. It needs them quickly and continuously on a global scale. As researchers and scientists, we know that finding the right insights from chemistry data is the gateway to a better, healthier future. We rely on it to create ideas and fuel innovation. With the volume of chemistry data growing rapidly, how do we use our capabilities to analyze and extract key information? How do we harvest new possibilities for humanity out of the ever-growing amount of data? How do we come up with future-proofed and sustainable solutions? This is Elsevier's mission in the life sciences sector. We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chemists face in harnessing the vast universe of knowledge to enable tomorrow's medical breakthroughs. So we develop and discover all the assets required for customers to pursue a powerful, data-driven approach to scientific discovery. At the core of our approach is making data actionable. We do this by expertly curating the ecosystem of chemistry data, integrating and connecting the wealth of data found in scientific research, in commercial sources, and in customer data. Our unique bench of talent, data engineers, chemists, taxonomers, data analysts, and data scientists, then prepare and enrich data for customers to use. We aggregate and harmonize the data sets, perform deep enrichments for entities and relationships, create state-of-the-art algorithms, and deep taxonomies and ontologies, all the while maintaining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and processes. And we don't do this alone. At Elsevier, we believe in the value of innovative partnerships. We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o further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chemistry space together, creating open, integrated systems to optimize the pharma value chain and accelerate drug development. We do all this for our customers, as we know that finding the relevant data they need to inspire the next big discovery in life sciences R&D is a huge challenge. More than a million new chemical compounds are introduced every year, and each patent document contains thousands of compounds and dozens of genes. So to help our customers find the signal in all that noise, we need to keep developing ever more powerful and more intelligent automation to find the facts they need. This brings us to today, to embrace and celebrate a new partnership. Together with LG AI Research, we are going to harness the power and promise of AI to better create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future. With LG's AI expertise and substantial computational power, and Elsevier's deep domain and data science expertise in life sciences, we will jointly develop an advanced AI vision model trained to read chemical structures, and an AI language model, which will then be carefully trained and tuned for the chemistry domain. Our goal is to realize these two models as proof of concepts in 2022. Our long-term aim is for our customers to search across enormous volumes of scientific data instantly and effectively for the facts they need that are buried in tables, text, and chemical images. What will these state-of-the-art AI capabilities unlock for our customers? Find new, cheaper, greener paths for synthesizing compounds. Identify groundbreaking new materials for industry.
work alongside researchers as an AI assistant to find new paths for creating innovative compounds with superior properties. Discover the information researchers need from the ever-expanding universe of chemistry knowledge at their fingertips. With the combined strengths of LG AI Research and Elsevier, we can transform this maze of data into actionable opportunities. We are enabling our customers to create a better future and discovering new ways to improve lives in the best and most sustainable manner. LG and Elsevier are setting off on this exciting journey together, creating the future of chemistry innovation through our unique and powerful collaboration. LG전자 CTO 김병훈입니다. 먼저 초거대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초거대 AI 얼라이언스의 취지에 공감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년 생활가전 1위를 차지한 LG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로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고객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저진동 탈수 세탁기로 세탁 시간이 절약되고 띵큐 인공지능 알림 서비스로 세탁조 청소를 잊지 않아서 깨끗한 세탁을 유지하는 경험, 식품인식 냉장고를 통해서 미리 주문함으로써 항상 좋아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웹 OS 기반의 스마트 TV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며 영상의 장르에 최적인 인공지능 화질과 생동감 있는 가상 5.1 입체 음향의 인공지능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인비클 캐빈 카메라를 이용한 AI 기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교통사고와 인명손실을 방지하며 운전자 식별 및 스푸핑 감지 기술로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로 사용 습관에 맞춘 편리함과 안전운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객은 제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 기능에 집중해 왔다면 향후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경험을 바라보고 한 발 앞선 first, 독특한 unique,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new, 혁신적인 고객 경험인 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LG전자가 앞서가는 고객의 삶을 응원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에 초거대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수많은 자료들을 학습함으로써 인간 수준의 표현 및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들과 인간 수준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생각하는 초거대 AI의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Customer Feedback Analysis입니다. LG전자는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이해하고자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의 고객 피드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LG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텔리틱스를 통해서 기존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과 사용시간 그리고 보관 거치대를 위해 벽에 못을 박는 등의 고객 불편함을 빠르게 이해하고 배터리 교체 방식과 자체 거치대, 먼지 비움까지 적용한 올인원 타워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피드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편함을 겪은 상황에 대한 사진과 감탄사 중심으로 리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텍스트 어널리시스로는 긍부정에 대한 고객의 미묘한 감정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긍정과 부정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피드백, 예를 들어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가격은 불만족스럽다 등의
제품 속성별 수준까지의 피드백 분석에는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히 고객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긍부정의 감정을 소셜미디어에 먼저 표출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고객 불만이 입수되는 시점은 이미 소셜미디어 상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진 상태로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번진 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LG전자는 고객의 불편함이 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제품에 대해 고객이 좋아하는 속성과 고객의 니즈를 한 발 앞서서 찾아내며 더 멀리 홍보하고 차기 제품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초거대 AI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말로 만드는 그림 동화입니다. 잠자리에 든 아이에게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아이가 읽고 싶은 동화책을 가져오면 잠이 들 때까지 읽어주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아이와 같이 동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이 방의 한쪽 벽을 가득 채운 LG OLED TV나 LG 시네빔 또는 LG 스탠바이미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엄마와 아이가 동화의 스토리와 배경을 말하면 인공지능이 내용을 이해하고 영상으로 그려주거나 스토리를 연결해서 동화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깊은 바닷속 인어들이 살고 있어요. 인어 마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엄마가 말하면 영상으로 깊은 바닷속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커다란 조개와 소라 껍데기로 만든 예쁜 집들이 있어요. 라고 아이가 말하면 인공지능이 바닷속 화면에 어울리는 조개로 만들었을 것 같은 집들을 보여주고 아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깊은 바닷물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조개집 지붕을 반짝이게 합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다음에 어울리는 스토리를 제안하고 LG 사운드바의 인공지능 사운드로 마치 바닷속과 같은 음향을 생동감 있게 들려줍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잠이 들고 꿈속에서 동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초거대 멀티모델 AI로 이러한 재미있는 고객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초거대 AI와 함께 본격적인 우주시대에 연결된 복합생활공간과 모빌리티 공간 등 우주기지에서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줄 LG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네요. 마지막 사례는 나만의 인공지능 셰프입니다. LG전자는 사람과 같이 따뜻한 소통의 경험을 주는 인공지능 스마트홈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K-POP과 더불어 K-FOOD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전들이 연결된 스마트홈에서 초거대 멀티모델 AI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재료들의 조합으로 기존의 레시피에 없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즈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를 위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된장찌개, 밀가루를 못 먹는 친구를 위한 글루텐 프리 수제비, 베지터리언 친구를 위한 임파서블 푸드로 만든 나만의 떡갈비와 같은 창의적인 레시피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 맞춰서 LG 스마트 냉장고로 재료를 주문하고 LG 인덕션과 LG 광파 오븐으로 직접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인공지능으로 요리 상황을 인식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하면서 광파 오븐 예열, 인덕션 레벨 조절 등의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줍니다. 초거대 AI는 요리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조리 시간에 요리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거나 서투른 고객에게 요리의 팁을 알려주는 등 친구처럼 같이 대화하면서 요리하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태우거나 덜 익거나 물기를 너무 많이 증발시키는 등의 실수를 하는데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재료의 색깔, 상태, 온도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고객과의 소통으로 화력을 조절한다면 서투른 고객도 걱정 없이 최적의 맛을 내는 최상의 요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본 요리들을 자랑하기 위한 친구들과의 홈파티에서 요리들을 멋있게 장식할 좋은 방법도 같이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LG전자와 함께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요? 초거대 AI는
LG전자의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그 시작의 시점이며 말씀드린 사례들을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객에게 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기술을 초거대 AI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디지털 전략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황원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 참여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된 금융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금융회사들 역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고객 접점의 디지털화입니다. 기존의 영업점에서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던 모든 업무들이 이제 손바닥 위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모두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견 은행 입장에서도 또 고객 입장에서도 편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은행에게도 또 고객에게도 몇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의 고민거리는 기업으로서 세일즈와 마케팅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라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기존에 은행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에게 있어서도 영업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관련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상담 영역에서도 또 금융회사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회사와 고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결론을 얻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객과의 상담 접점에 있어서의 AI 사례와 그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AI에게 맡기는 일을 해왔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AI 서비스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고객들에게 아주 부자연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이와 같은 AI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수작업이 수반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AI 뱅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러 업무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객의 상담을 어떻게 AI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또 금융회사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내부 통제 제도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것인지 또 개인과 기업의 신용평가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AI가 수행하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숙제를 해결하여 AI 뱅커를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AI 뱅커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은행은
엑스포트 AI 얼라이언스와 크게 세 가지 협업 과제를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은행 역사 속에서 축적된 비정형 문서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것인지, 또 은행 내에 축적되어 있는 태신 날리지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 그 첫 번째 협업 과제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이 두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장 친숙하고 신뢰도 있는 비주얼과 오디오로 전달할 수 있는 AI 휴먼을 만드는 것, 이 세 번째 과제까지 총 세 가지 과제를 전략적인 협업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략적인 협업 과제는 사실 지난 12월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은행은 LG AI 연구원과 함께 필요한 데이터 확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구축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명실상부한 AI 뱅커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트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엑스포트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신 모든 기업들과 함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 U+의 황규별입니다. 저희 U+는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 사업과 데이터 및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의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향상된 고객의 일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U+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IPTV입니다. U+는 저희 많은 TV를 통해 제공하는 미디어 컨텐츠들이 고객에게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V가 고객의 말을 스스로 이해하고 원하는 영상을 찾아주기도 하고 TV가 알아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주며 TV가 공간이나 재생 컨텐츠에 맞춰 최적화된 음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셋탑박스를 올 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사례는 콜센터입니다. U+의 콜센터에는 하루에 12만 건의 상담 전화가 발생되고 있고 이를 5천 명의 콜센터 상담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우선 통화가 꺼려지는 MZ세대를 위해 저희 AI가 채팅으로 답변해주는 챗봇, 그리고 바쁜 상담사들을 대신하여 AI가 음성으로 응대하는 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무인 매장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오픈한 U+ 언택스토어는 가입과 휴대폰 구매 등 대리점에서 가능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AI 상담 기능도 탑재해 고객의 질문을 알아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방문 고객의 유형이나 고객 관심 영역을 반영하여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인간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 XR1과 U+의 통신 서비스를 결합을 통해 고객이 상상하지 못한 새롭고 빼어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퀀텀 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고 그래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유스케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분석을 통해 고객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한 나만을 위한 AI 고객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표출한 불만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심지어는 고객이 표출하지 않은 잠재 불만까지도 예측하여 조치할 수 있는 고객 페인 포인트 선제 대응, 그리고 단순 질문 답변에서 벗어나 인간과 감정 교류까지 가능한 차별화된 양방향 소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유플러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엑사원 모델을 활용한 유스케이스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유스케이스는 엑사원 기반 단기 협업 과제로 현재 유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AI 기능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I 컨텐츠 큐레이터입니다.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여 IPTV 검색이나 추천 지면에 컨텐츠 소개 문구나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서비스로서 고객의 현재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이미지까지 생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SNS 마케팅에도 활용한 유스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 상담 애드바이저입니다. AI 콜센터에서 연결되기가 많거나 상담 운영 시간이 아닌 때에 상담 예약을 받아주기도 하고 상담사가 고객 상담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담 가이드를 추천하며 대화 시나리오도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 요청에 대해서 자동 피드백 문구를 생성하고 업무 처리를 하며 상담사의 반복 작업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유스케이스 두 가지는 엑사원을 기반으로 진행하고자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AI 스포츠 어시스턴트인데요. 개인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AI 스포츠 어시스턴트 컨셉인데 내가 관심 있는 경기에 대해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요약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감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스케이스는 AI 캐릭터 챗봇입니다. 아이들이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AI 친구로 캐릭터 퍼소나 기반의 대화 모델 챗봇입니다. 이는 기존 AI 스피커와는 차별된 대화 모델로 저희 아이들 나라 캐릭터를 이용해서 좀 더 친근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소개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LG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과 함께 저희 유플러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유스케이스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에 유플러스는 저희 LG AI 연구원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의 접점에서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에서 학교 교육 본부장 김광범입니다. 이렇게 AI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EBS가 그려나가고 있는 AI 학습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성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기술을 보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진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공영 방송사인 EBS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을 진행하며 방송과 인터넷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년 수만 편에 달하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교육만은 중단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세계 최초로 12개의 채널을 방송으로 활용하여 동시에 전 학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 같은 시간표에 맞춤형 수업인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였고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원격 교육 시스템 온라인 클래스를 구축하여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 전국적인 정규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학습 중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EBS는 이제 법적으로도 원격 교육 주간 방송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아가 EBS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 분야의 모든 기술들은 초개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수준별 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EBS는 이미 2019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문제 추천 서비스인 단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 단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또 대상층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 서비스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EBS는 2022년 초까지 무려 40만 개 이상의 국내 최고 수준급의 문항을 분류체계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했던 수십만 편의 강의 콘텐츠에 더해 1만 7천 편에 달하는 수준별 강의를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EBS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받고 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EBS는 영어 학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상용화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비는 21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는 9조 6천억 원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어 사교육비는 6조 원에 다릅니다. 언어 교육에서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듣기가 있는데 이 중 말하기가 특히 학습적으로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원어민 선생님들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적절한 원어민 선생님을 확보하는 일이 늘 버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EBS는 2020년부터 한국인의 영어 발화 데이터와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정책 당국의 지원을 받아 EBS의 인기 캐릭터이자 학생들에게 매우 친근한 펭수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3학년 총 4개 학년의 영어 교과 내용을 전부 반영한 AI 펭톡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전국 52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일 15만 명이 아주 재미있게 펭수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학습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실제 상용 서비스로 이용하는 이 AI 펭톡은 EBS와 교육부의 정책 성공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의 자랑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고들 말합니다. 도래한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교육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EBS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주요 컴퓨팅 언어에 대한 강좌를 듣고 실습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한 전용 플랫폼인 EBS 소프트웨어 러닝 플랫폼, 즉 이솝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중입니다. 특히 어렵게만 여겨지던 인공지능의 교육을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각 수준에 맞게 6개 인공지능 전문 시리즈의 책을 발간하였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스스로 쉽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능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네 가지의 역량인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 세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BS는 이제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일으켜왔던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교육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했던 교육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인 LG가 중심이 된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주체들과 협력해서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고 내용적으로 한층 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개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기술 목표인 초개인화를 달성하고 궁극적 비전인 교육 분야에서의 진정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교육 사다리가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EBS가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교육 혁신의 목표가 있기에 저희는 AI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과 함께 계속 인공지능의 진심인 EBS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Sachin Gupta and I lead our infrastructure as a service business here at Google Cloud. At Google, we believe in the power of responsible AI and we share your sentiment at LG that AI can truly advance a better lif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Google Cloud is incredibly excited to be working with the LG AI Research Group on ExaOne. With an ultra-efficient architecture in its language model and a multimodal structure in its vision model, LG ExaOne is a truly impressive AI system. Our Google Cloud TPU and GPU technology enables LG to train ExaOne's AI models in a much shorter period of time, providing industry-leading speed and scale. Our work with LG goes a step further. We've been partnering on a joint research project to optimize and customize Lingvo, which is the fundamental AI training framework for LG AI's ExaOne. Through this collaboration, we've seen that researchers from both LG and Google Cloud don't have to worry about scrutinizing every detail of the infrastructure. Rather, our partnership in TPU technology is helping LG to simply focus on improving its AI.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have plans to take our partnership with LG AI Research one step further to unveil pre-trained ExaOne models to the world, and to expand our computing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to protect customer data. Overall, this partnership is accelerating the adoption of ExaOne AI models across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research, education, finance, and more. We also believe that our partnership will help fulfill the LG AI research mission to advance AI for a better life by building a differentiated ecosystem based on ExaOne. We're optimistic about our strategic engagement with the LG AI Research Group.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our fruitful partnership,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building the future together.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LG AI 연구원 원장 백영훈입니다. 오늘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파트너사들이 LG의 초고대 AI, 엑사원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엑사원은 현재 큰 잠재력을 가진 학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사원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잘 알고 훈련시켜줄 훌륭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엑사원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낼 각 분야 대표 기업을 찾아 전략적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제조사에서부터 지식 서비스 기업, 전통 금융 기업부터 최첨단 IT 기업, 오랜 역사의 출판 기업과 미래의 가상현실 컨텐츠 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업들이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가장 실용적인 자세로 초고대 AI 기술에 접근하는 AI 얼라이언스입니다. 국내의 금융, 교육,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학학술 분야 선도 업체인 엘스비어, 세계 최대 이미지 거래 업체인 셔터스톡, 그리고 구글까지 포함된 글로벌 수준의 AI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 안에서 LG AI 연구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모든 파트너사가 손쉽게 초고대 AI 기술에 접근해서 그 능력을 발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LG AI 연구원은 초고대 AI의 잠재력을 최근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엑사원으로 제작된 최초의 AI 휴먼, 틸다의
뉴욕 패션 위크 데뷔입니다. LG AI 연구원의 틸다는 AI 아티스트로서 인간의 디자이너와 협업해 만든 의상으로 뉴욕 패션쇼를 화려하게 빛냈습니다. 협업에 쓰인 디자인 패턴은 생성 기반 멀티모달 모델로 엑사원이 창조한 이미지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와 최고의 무대에 선 엑사원의 능력이 다른 파트너사와도 결합된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엑사원은 디자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엑사원은 언어 이해 능력에 있어서도 기존 언어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 관련 간단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면사 김미영입니다. 네, TV가 고장이 나서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만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요, 말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아이고, 네, 불쌍 많으셨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뭐 신호 없음, 외부 있는 이런 글자 반응은 없으시죠? 하나도 없고 화면이 완전히 까매요. 네, AI가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길고 복잡한 텍스트가 엑사원의 API를 통해서 하나의 핵심 문장으로 요약되는 데모를 보고 계십니다. 인간 상담 전문가가 요약한 답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사원의 시각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면 더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엑사원은 복잡한 논문이나 특허 문서로부터 실험 정보와 물성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모의 문서는 화학 관련 논문입니다. 엑사원은 분자 구조식 이미지로부터 물질 정보를 추출하기도 하고 표에서 관련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논문 내용 중에서 물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낸 뒤 맥락에 맞게 분자 구조식 정보와 연결시킵니다. 엑사원은 수십만 개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해서 대규모 물질 정보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또 다른 AI 개발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8개 분야 총 39개의 API를 파트너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분류, 추출, 대화, 생성, 요약 등 6개 카테고리 35종의 언어 API를 제공할 예정이며 엑사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멀티모달 기능을 반영해서 이미지와 언어, 양방향 생성 API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파트너사들이 엑사원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엑사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비개발자라 할지라도 웹에서 쉽게 엑사원의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엑사원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유즈케이스가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파트너사는 API 활용해서 더 나아가 파트너사들만의 태스크에 특화된 엑사원 모델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엑사원 튜닝 기법은 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대 AI는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학습에도 긴 시간과 큰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라이트웨이 튜닝 등 다양한 피튜닝 기법들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엑사원 튜닝은 기존의 피튜닝 방식에 비해 추가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1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훨씬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데이터셋 정확도 측정 방법인 DST 실험 기준 370%에 달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 통신, 금융 등 여러 파트너사들은 각종 업무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가 엑사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트 AI 얼라이언스 스타팅 멤버 13개 회사들은 모두 초고대 AI를 통해 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창출하겠다는 같은 꿈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얼라이언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엑사원을 통한 성공 사례는 참여사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엑사원은 최고 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이는 더 많은 파트너사가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엑스포트 AI 얼라이언스가 만들어가는 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3개 얼라이언스 참여 회사 중 9개 멤버 회사의 혁신적인 활용 사례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라는 아주 도전적인 비전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한 전문가 AI,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3개사의 도전, 아주 가슴 뛰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저 단순 발표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저희의 여정을 따뜻한 응원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